작고 예쁜 미니 모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키링으로도 할수 있고, 또 가방에 장식으로 할수 있는 이런 미니 모자를, 장식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18합 면사로다가 사용을 했고요. 바늘은 2.5mm 코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가위, 이런 정도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요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겠는데요. 매직링은 이렇게 손을 살짝 돌려주면 이런 고리가 생기죠? 이런 고리 안으로 넣어서 살짝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통과. 그러면 이런 동그란 고리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그란 고리 안으로 짧은뜨기를 하겠는데요. 짧은뜨기는 이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겨 통과. 짧은뜨기 6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끈, 요거를 쭉 잡아당겨 보세요. 끝까지 잡아당겨 보시고, 그럼 오므라지죠? 오므라지면 이제 첫 코, 요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쭉 잡아당겨 빼뜨기, 이렇게. 그러면 동그란 모양의 이제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형뜨기 기초를 뜨겠는데요. 원형뜨기 기초는 처음에 6코가 됐죠? 그 다음에 12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요 끈은 여기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뜨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빼뜨기한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요 끈을 그 위로 이렇게 올려줘서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서 짧은뜨기 2개씩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나, 한번더 여기 넣어서 요실 올려주고, 둘, 한 코에 2개씩 넣는 겁니다. 그 옆에 코도 실 같이 하나, 둘, 그 옆에 코도 이 실은 같이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 옆에 코도 하나, 요, 끈, 같이 떠주죠? 둘, 그 옆에 코도 하나, 둘, 그 옆에 코도 이 실이 지금 이제 이 정도 떴으면 이제 잘라내도 됩니다. 이 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내도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12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가 됐을 때, 요거는 빼뛰기, 요거는 기둥코. 그 옆에, 요거, 요첫 코. 요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쭉 잡아당기고 통과. 요게 빼뜨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2단이, 1단, 2단이 떠진 거죠? 이제 여기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 자, 요번에는 한 코에 두 개씩 넣고, 근데 요 1단, 2단, 3단에서는 한 코에, 자, 보세요. 지금 뜬 그곳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둘, 하나, 두 코. 자, 요게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자, 그 옆에 코 하나, 그 옆에 코 둘. 요게 이제 세트로 끝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죠. 그 다음에 옆에 코 하나, 그 옆에 코 둘, 그 옆에 코 하나, 그 옆에 코 둘,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둘. 자, 이렇게 뜨다가 보면은 금방 떠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빼뜨기, 요거는 첫 기둥코,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고 통과. 이렇게 되면 이제 3단까지 우리가 뜨게 된 거고, 요게 이제 모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윗면. 자, 이제 우리 옆면으로 가기 전에, 자, 이랑뜨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코 하나 하고, 이랑뜨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슬이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어요. 여기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 요번에 뜨는 거는 뒤에 것만. 뒤에 거에 코를 넣어서 짧은 뜨기. 뒤에 거에 코를 넣어서 짧은 뜨기. 그러니까 앞코가 아니고 뒤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떠나가는 겁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를 하면은 요거 하나 줄, 한 줄만 잡아당기면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뒤에, 요 뒷산까지 같이 하면 구멍이 뚫리지 않아요. 자, 뒷산까지 같이.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이랑뜨기를 하는 겁니다. 이랑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지금 18코가 되죠? 이 18코 한 코에 하나씩 뒤에 있는 사슬 뒤에 있는 것만 걸어서 뜨는 겁니다. 이랑 짧은 뜨기. 자, 이랑 짧은 뜨기를 끝까지 해주시기 바래요. 이랑 짧은 뜨기.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제
떠주고 나서, 요거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 그 옆에 있는 첫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슬 하나 하고요. 지금 1단, 2단, 3단, 4단까지 떴습니다. 이제 5단, 6단, 7단은 한 코에 하나. 지금 빼뜨기한 그자첫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쭉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8코죠? 18코를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떠나가는 겁니다. 한 코에 하나. 지금 5단을 뜨고 있는데, 짧은뜨기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옆면을 뜨고 있는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 자. 5단, 6단, 7단까지. 한 코에 하나. 자, 벌써 5단 다 왔네요. 5단 마지막 코. 요거는 첫 코에 빼뜨기, 요거는 기둥 코, 그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기둥 코. 자, 이제 그 자리에 하나 더. 이제 요번에는 6단. 6단도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미니 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자, 한 코에 하나, 6단을 뜨고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 6단. 7단까지 한 코에 하나. 자, 마지막 코. 첫 코에 빼뜨기. 이제 마지막 기둥 하나 세우고, 7단째. 7단도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쭉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 이제 이거를 크게 확대시키면 이제 커다란 모자 뜰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지금 미니, 장식으로 쓰는 미니. 지금 7단 짧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단까지 다 왔으면 7단 마지막 코 왔네요. 요거는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 빼뜨기. 자, 이제 모자 윗부분, 모자 옆면까지 떴고요. 이제 챙 부분, 챙 두 단을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8단도, 자, 늘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늘림할 때, 아까는 두 코, 한 코, 두 코, 한코 했는데, 자, 여기서도 두 코, 한 곳에 두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한 코. 요게 세트로다가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요 세트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두 코. 그 옆에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요거를 두코 느려뜨기, 두 코,
않고. 자,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네, 다 왔네요, 벌써. 자, 이게 이제 첫 코에 빼뜨기. 이제 한 줄만 뜨면 돼요. 한 단만 뜨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9단째는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아까는 지금 여기서는 두 코, 한 코. 요게 세트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눈치채셨죠? 두 코, 한 코, 한 코. 요게 이제 세트입니다. 두 코, 한 코, 한 코. 그 옆에도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이게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이렇게 이제 두 코, 한 코, 한코 끝까지.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다 왔네요, 이제. 두 코, 한 코, 한 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단. 마지막 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만져보고, 이제 만지면 되죠. 만져서,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실을 여기서 끊고, 실을 끊고요. 그냥 그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돗바늘로, 돗바늘에 바늘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껴주죠. 쭉 껴주고 이렇게 껴주고 지금 그곳에 요한줄 첫면 첫째 한 줄에 걸어서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가 됐으면 요거를 뒤로 보내서 뒤로 보내서 이제 실을 정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죠. 자, 뒤로 그냥 어디 이렇게 가능한 곳으로다가 이렇게 실을 감춰주면 됩니다. 네, 실을 감춰주도록 하죠. 이렇게 감춰주고, 좀 만져주고, 그냥 실탁 끊어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예쁜 미니 모자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 장식을 해주겠는데요. 저는 이런 털실 뭐 아무거나 여기 모자에 리본을 이렇게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매주고. 리본 매는 게 어렵네요. 자, 리본을 매주고. 실을 끊어주고. 네, 이렇게 이제 리본을 매고. 자, 여기에 이렇게 구슬을 달 수도 있고요. 이 열쇠고리를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은 실로 뜬 가방인데요. 자, 이 가방에 같은 색 실로 이렇게 해서 키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가방에 이렇게 달 수도 있겠고, 이것도 같은 색 실로 이제 뜬 겁니다. 같은 색 실로 이렇게 떴는데, 요것도 이렇게 키링을 달아서 여기에 딱 그냥 해주면 아름다운 코디가 되죠. 예쁘고 귀엽죠. 자, 오늘은 이렇게 미니 모자를 만들어서 달수 있는, 장식할 수 있는 키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